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신학기 등교 방침 등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젯밤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올해 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김 전 위원장이 우회적으로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하와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이 커지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 전국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아은입니다. 앞으로 달라진 JTBC 뉴스 아침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죠? 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이번 주 직접 만나 대응을 논의한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안보부장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안혜근 기자, 나라박 소식을 전하는 아침엔 월드에서는 주말 내내 논란이었죠. 한복 논란 다룬다고요? 네, 지난 주말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이 등장해 논란이 새롭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 왜 개회식에 등장했는지, 왜 국내에선 단순히 소수민족 의상으로만 볼 수 없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 주의 증시 전망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2월 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는 오늘 아침엔 순서입니다. 이도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새해 들어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벌였던 북한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오프닝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이제 직접 만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흘 뒤인 오는 1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대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이어서 아침엔 월드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혜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주말 동안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어떤 게 문제인 거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제나입니다.
네, 저희 AI 앵커가 오늘은 첫날이라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려해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아침엔 라이프, 매주 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 주의 증시 동향, 또 중요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지난주에는 주가가 조금 오르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는 듯 보여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까요?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지 월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춥지만 곧 우리 곁에 다가올 봄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설레는 하루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엔 JTBC. Honey의 앞날을 상상해보면 동생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